어떤 곳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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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그대. 안녕하세요. 백자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2015년 남도의 가고 싶은 섬 선정. 대한민국의 단 하나뿐인 미술의 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이 이름만 들으면요. 이제 막 시집 온 새색시 마냥 너무 고운 섬.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고흥 연홍도입니다. 형형색색으로 곱게 무리든 집부터 담벼락 위에 살포시 얹어진 풀한 포기까지 모두 작품이 되는 섬이 있습니다. 긴 세월 가꾸고 지켜온 자연 그대로의 멋을 만날 수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섬. 나무 한 그루도 한 폭의 그림이자 예술이 되는 대한민국 유일의 섬마을. 여기는 아름다운 섬, 가고 싶은 섬, 고흥 연홍도입니다. 이배를 타야 연홍도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섬 연홍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섬에는 자주 가봤는데 오늘은 또 배를 얼마나 타야지 도착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거리는 가까우니까 한 4, 5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분요? 예. 오와. 엎어지면 코닿는다는 말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전라남도가 추천하는 가고 싶은 섬. 이 섬엔 과연 어떤 매력이 원장님. 숨어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이리 원장님 오세요. 제가 꽃섬도 가보고 먼 섬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요. 예쁩니까? 미술관 섬은 또 네. 처음 와봐요. 이게 바로 고흥군이 시붕 없는 미술관이나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홍도가. 아, 네.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미술관이 된 거예요, 섬이? 아니, 섬 속에 미술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연홍도가 이렇게 지붕 없는 미술관. 또 아름다운 미술관을 만들고 미술관 연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가봅시다. 네. 가고. 이거는 뭐예요? 작가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아, 근데 이거 지금 예. 타일이네요, 타일? 타일로 이제 박아가지고 바람이 샌드입니다. 와, 아니 근데 이런 작품들을 매일 지금 보고 여기서 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는. 뜨성 씨 여기 왜 있어요? 연홍도에서만큼은 매일 볼 수 있다는 반가운 얼굴. 연홍도 담벼락에서 마주한 그의 정체는 고흥의 아들이었네요. 박지성 씨가 축구 황제 박지성. 아 우리 연홍도 이제 박지성 선수가 보고 싶거들란 주저 말고 연홍도로 오십시오.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혹시 그 위원장님? 아니요. 이거 아니시고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여기 사실은 마을 주민 주민입니다. 주민. 다 주민들 옛 사진을 다 이렇게 박물관으로 해서 넣어놓은 거구나. 아니 우리 연홍도 주민들은 싸우실 일이 없겠어요. 왜냐면 싸웠다가도 이 단합된 이 모습만 봐도 기분이 괜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래. 일단 연홍도 입구에 딱 오면은 박지경 김일 선생님 네. 딱 사진 있죠. 연홍도 출신 프로레슬러 노지심 네. 선생님 백종원 선생님 딱 계시니까 네. 이게 연홍도가 작은 섬이지만 들어와서 이제 까불지 마라 왔다. 어? 오 이게 지금 그 당산나무예요? 예, 예. 300년 된? 예, 30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여름에는 되게 시원하겠어요? 시원하고 분진다. 바람이 잘 들어옵니다. 이곳이 또 오래된 나무라서 엄청나게 클 줄 알았는데 분재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멋진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 처음 보는 나무예요. 네, 여기 주민이 한 분이 네. 약초로 쓰기 위해 한 그루 두 그루 심었던 후박, 것이 이제는 후박, 마을 속 명당이 아니야. 됐다는 후박나무 숲. 후박. 예, 나무가 있습니다. 약초 나무라 해갖고 네. 심어놨는데 이렇게 단지가 돼갖고. 여름철에 피서기 오면 여기서 쉬었다가 어 위원장님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산소가 바다에서 확 오르니까 확 너무나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심장병 있으시거나 네. 호흡 곤란하신 분들은 연홍도 네 오셔가지고 여기 그 송뱅이 끝자락에 오시면은 정장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호흡을 한 10번 정도 숨으시고 가시면 심장병 예방도 되고요. 네. 마음병 통치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숲길과 바닷길이 한 몸으로 어우러지니 이 또한 볼거리. 매 계절마다 지천으로 피고 지는 연홍의 꽃들도 볼거리입니다. 이 봄이 지나갈 즈음엔 다도해를 따라 이어진 시원한 계절풍이 섬 전체를 감싸고 돌겠죠.
올여름 우리 여행객들 피서지는 어디? 연홍도. 연홍도. 여러분 네. 잊지 마시고 연홍도 오세요. 쫌베이끝. 쫌베이끝에서 네. 호흡하고 가기. 네, 네. 건강을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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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러보니까 작품 재료들이 조금 눈에 익은 것들이 많아요. 네, 그 우리 주변에 그 생활 속에 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은 그 바다 오염을 시키는 그 쓰레기나 이런 폐품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바다에 있는 그 산재들이 널려 있는 그 조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가들이 여기 또 작품성을 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에 창에 걸려 있는 나뭇가지에 여기 이러면 따개비를 바다에 있는 따개비를 얹어서 작품화를 시키는 겁니다. 마치 꽃이 피어 있는 네, 것처럼. 네. 어머. 그렇죠. 지금 이것도 약간 뭐 부식된 철 같은 건데 네. 이거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흔히 말하면 그 쓰고 이렇게 버려진 부탄가스통이에요. 부탄가스통요? 네. 부탄가스통을 가지고 지금 꽃 양귀비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버려진 부탄가스통의 그 기사회생. 있는 쪽. 정말 그럴듯하죠. 있는 통 쪽. 장어를 잡을 때 쓰는 통발입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밀려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게 우리가 약간의 조형적인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연홍도에서는 네. 버릴 게 하나도 네, 없습니다. 하나도 일단 없습니다. 쓰레기 쓰시면 연홍도에다가 네, 갖다 버리세요. 모든 게 작품이 되네요. 고흥 거금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섬. 50여 가구, 80여 명의 주민들이 살아가던 조용한 섬마을이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미술의 섬이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덕분에 지난해 12월엔 한 프랑스 작가가 일주일 넘게 섬에 머물며 섬마을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기도 했죠. 연홍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데는 이분의 노력이 컸는데요. 섬 주민이자 작가 선호남 관장입니다. 마을 전체도 적고 아담하고 이쁘고 또 여기 또 폐교가 된 게 벌써 제가 2005년 들어왔을 때 12년 정도 됐었을 때였어요. 네. 폐교가 될 때. 그래서 아마 이 섬은 충분히 앞으로 말하면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부분들이 말하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운 거죠. 선호남 관장이 연홍도에 미술관을 지은 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잠잘 곳은 물론 식당 하나도 없는 섬마을의 미술관이라니 다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자 작가로서 섬마을과 함께 꾸었던 그의 꿈은 현실이 됐고 작은 미술관의 꿈은 이제 섬마을 전체에 희망찬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술관 속에 연홍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연홍도 속에 미술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나도 말하면 예술가다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 마을 전체가 말하면 미술의 섬으로 가는데 작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당신이 말하면 미술관과 마을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행객들도 오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근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거 지금 이거 뭐 해놓으신 거예요? 간재미. 간재미. 요거 뭐예요, 요거 지금? 예, 쫌뱅이. 유명한 쫌뱅이. 쫌뱅이. 예, 이걸 먹으면 힘이 나고 씨름도 잘하고. 요거 먹으면은 왠지 속이 쫌뱅이가 될 것 같은데. 예, 옛날 우리 시아버지 그 또래들은 저 쫌뱅이 먹고 씨름 나면 송아지 타고 그랬어요. 아, 힘이 세져요? 네, 힘이 세서. 이게 뼈가 씌는 거예요. 아, 힘이 난다는 거예요? 쫌뱅이. 쫌뱅이. 씨름을 잘해요. 비린내가 잘 안 나. 비린내가 안 나. 진짜 그러네요? 그거는 먹을 때. 와, 자연산다. 예. 솜씨 있네. 우리 연홍도 어머니도 솜씨가. 손맛이 좋네요. 자, 메뉴표도 두 개 딱 칠하고. 관광객들 오시면은, 이것도 맛있게 또 해드려야지요. 지금은, 이제 아직 분야 회원들이 다 바빠가지고, 지금 못 왔잖아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더 맛있고, 더 거르게. 예,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카메라 보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뭐라고 할까요?
보는 즐거움이 있고 먹는 즐거움이 있는 연홍도로 오세요. 작은 섬마을을 채워가는 예술의 향기, 문화의 숨결. 섬도 사람도 풍경도 모든 것이 작품이 되는 섬, 연홍도. 또 다른 계절에 연홍도는 또 어떤 작품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섬마을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속 진짜 미술관. 여기는 예술과 미술의 섬 연홍도. 이 연홍도의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정말 이번 주말 당장 시간이라도 내서 꼭 떠나고 싶은 그런 풍경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 연홍도의 미술섬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금당도 기암괴석을 조망할 수 있는 둘레길과 더욱더 많은 조형물들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2018년에 완성될 연홍도의 모습 기대되고요. 또 우리 지역 여수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섬과 함께 고흥의 섬들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 또 13일에는요. 연홍도 여는 날 행사가 있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셔서요. 이 미술의 섬 연홍도의 변화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